좋아했네요. 하하, 자식. 응? 모습들이 잘 상태에서 역시 재밌게 잘 사네요. 하하, 자식들. 오늘은 조금 출조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나서 출조를 할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아유 여기 또 땅가마도가 이렇게 이 같이 한 마리 있네요. 아, 진짜 이렇게 아, 일로 와 있는 자연 아유 이 자식 여기가 튼튼하네요. 아유, 뭐, 두 마리. 야, 너희들 일로 오너라, 오늘. 오늘 한번, 작은 애는 더 크고, 뭐가 있는 모양인데? 뭐가 있네? 어떤 녀석이야? 어떤 녀석이야? 아이고, 아하하. 아하, 여기서들이 땅강아지들이, 아, 여기, 또, 이렇게, 지렁이하고 같이, 이렇게, 예, 이렇게. 많이 컸네요. 그 전에, 애기였을 때, 조그만했을 때보다, 지금 상당히 컸는데요? 예, 일로 와. 좀, 많이 컸어요. 예, 아유, 참. 이 지렁이가 많으니까, 그러니까 지렁이를 먹이로 하는 땅강아지들도 이렇게 같이, 동생, 같이 사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. 지렁이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. 참, 그, 아, 여기를, 예, 이렇게. 강아지들이, 거의 서식지로 이렇게 서식지로 사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아 여기 또 있습니다. 또 예. 네. 이거 뭐 키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채집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제가 키우려고 하는 거 욕심인가요?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두고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키워봐야 몇 마리나 키우겠습니까? 예. 근데 이 녀석들이 확실히 지렁이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거는 확실합니다. 지금은 장어철이 아니니까, 장어철이 아니어서, 장어 미끼로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, 그죠? 땅강아지가 장어 용이니까, 그래, 이제,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년 아카시아 필 무렵 그 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카시아 필 무렵 그때를 이제 준비를 해서 장어 낚시를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출조한 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나온 출조입니다. 예, 채집한
지렁이, 땅강아지,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, 역시 미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끼웠습니다. 예, 시간도 늦었고, 그래서 미끼 끼워서 투척하겠습니다. 예, 투척을 완료했습니다. 오늘 한 대만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. 물은 좀 오늘 많이 들어오는 날인가 봐요. 이쪽도 조용합니다. 루어를 던져서 이렇게 뭔가 좀 묵직해서 건져봤는데 이 채비가 걸려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. 예, 어떤 조사님 채비가 떨어져서 바닷속에, 아니, 강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올라왔네요. 예, 오늘은 너무 조용하고 다른 조사님들도 없고 해서, 예, 이만 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사님들 건강하시고, 예,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